아, 습해. 아니 그냥 물속 아니야? 습해도 너무 습한 요즘. 습하면 짜증이 나는 건 기분 탓일까? 끈적끈적 달라붙고 어항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아주 불쾌하다고! 우리가 습할 때 유독 더 덥다고 느끼는 이유는 체감 온도가 기온은 물론 습도의 영향도 받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50%를 넘게 되면 습도가 10% 올라갈 때마다 체감 온도가 1도씩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습한 공기는 따뜻한 열을 가득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기온이 30도일 때 습도가 50%보다 20%포인트 높은 70%라면 체감 온도는 30도에서 2도 높은 32도인 거죠. 그럼 이 습한 물방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열대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공기덩어리입니다. 여름철이면 한반도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죠.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름철 북반구를 강하게 비추는 해에 의해 뜨거워진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달궈진 바다에서 생긴 공기덩어리는 수증기를 더 많이 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습한 비구름을 한반도에 몰고 오죠. 게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나라에 남서풍이 불게 하는데 이때 아열대 지방의 기온이 우리 쪽으로 오게 돼 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수증기를 가득 품은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습도가 낮아져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시적으로 시원해질 뿐. 북태평양 고기압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엄청 크고 센 놈이라서 금세 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불어옵니다. 실제로 올해는 비가 내릴 때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는데 서쪽에서 온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계속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쯤 습한 날씨가 물러갈까요?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더 세력을 키워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습한 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해가 쨍쨍한 날이 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부는 구름이 없고 주변부는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 특징 때문이죠. 해가 쨍쨍하면 땅에 있던 습기들도 바짝 말라 습한 거는 덜할 거라고. 그리고 진짜 습한 게 없어지려면 가을이 오길 기다리기! 큰 거 기대하셨죠? 어림도 없지. 유독 가을이 빨리 오길 기다려질 만큼 올해 여름에 습하다 이런 말 많이 한 것 같은 건 여름이 비교적 일찍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방 밖의 온도가 25도 이상인 무더운 밤을 의미합니다. 보통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 때 그 열기가 밤 사이에 빠져나가지 못해 열대야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번 6월 열대야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발생한 거죠. 구름이 많은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겁고 습한 바람을 계속 공급해 열이 식을 시간을 안 준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왜 일찍 찾아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름이 많아진 배경에는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구온난화입니다. 서해 해수면 온도는 1968년 14.4도에서 2020년 15.3도로 올랐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게 되면 수증기가 7% 늘어나게 되고 습한 더위가 찾아오죠. 결국 인간들이 만든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선 뜨거워진 바다가 습하고 더운 공기를 가져오고 인간들은 또 더워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 이러다가 정말 봄, 여름, 갈, 겨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오래된 지구온난화 이야기. 이제는 조금 나은 내년을 위한 대안을 진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구 그만 괴롭히고 우리도 이 습한 더위 탈출하자고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